네, 부울경이 뒤집어지고 있다. 현재 저희는 울산에 와 있는데요. 참 어려운 지역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울산 남구갑의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네, 안녕하세요. 김규일입니다. 오늘 부산 진구에 이어서 울산 남구갑이 두 번째 저희의 투어 인터뷰 일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울산 남구갑이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만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이긴 적이 없는 네, 단한 번도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지역이라면서요. 만약에 이기면은 역사를 쓰는 겁니까? 네,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쓰는 게될 겁니다. 와, 여기 계신 당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제가 지금 선거사무소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돌아다니는 선거사무소 중에서 가장 활기 찬것 같아요. 액티비티합니다. 일사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정파 친척도 아니시죠? 아니, 아니요. 섞여 있습니다, 나 네. 곳곳에. 그만큼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를 봤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거의 딱 붙었네요. 0.2% 차이로 완전히 붙은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후보님, 전원수 후보님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딱 붙었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게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대표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거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와. 네.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울산 남구갑에 승리하면 대한민국 승리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서울의 강남, 울산의 강남인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딱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보면 이 무소속 후보도 있고요. 네. 새로운 미래 후보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될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6% 올려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승과 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잡자, 밀어붙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최선을 네. 다하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참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후보님이 보시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변호사를 또 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실은 일반적으로 초딩 교사면은 초딩 교사면은 안정적이잖아요. 네.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데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정치까지 한 것은 더큰 모험이에요. 네. 모험에 모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삶의 모험을 선택하게 된또 이유가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어떻게 보면 주시죠. 초등학교 교사가 좀 안정적이고 아이들 네. 키우기 되게 편하고 그치요.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직업을 확 바꾸게 된 계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막 고3 때까지는 좀 기자를 아, 꿈꾸다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 보면 네. 굉장히 또 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꿈도 꿨었는데 이제 교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제가 또 맡은 바를 되게 열심히 하고 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에요.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는 저희 아이들 만났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교실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선생님을 했었는데 이제 또저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제가 1년 이후에 졸업을 시키거나 내보내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교실을 키워보자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사춘기가 늦게 왔죠. 아, 그래요? 사춘기가 늦게 네네. 왔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제가 좀 에너지가 많은데 그 에너지를 좀 펼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아래 위로 양옆으로 한계가 없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좀더 네. 자기 에너지를 더 분출할 수 있는 네. 직업이 물과하다. 네. 근데 하고 마는 것 중에 변호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변호사 공부를 하셨고 네. 결국에는 로스쿨 합격도 하셨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서서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변호사 활동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특히나 지금 울산에 저희 건강연대와 함께 그 울산 의대 환원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가면서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정치의 첫 걸음이 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법률 자문으로 시작했다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거 근데 울산 지역민들은 다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나요? 전혀 관심 없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에 제대로 이제 지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 없다라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또 뭐 울산 의대 얘기 나오니까는 의사 증원 문제를 굉장히 정부와 네. 의사들 간에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증원에 대한 문제도 결국 이제 지방 의료 네.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이전부터 그 문제에 이제 관여를 하셨던 거군요. 여기 울산. 네. 근데 네. 울산에서 네. 정말 이제 병원 그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우리 울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일들이 터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생은 부산이시고 울산에서 두 살 때부터. 네. 두 살 때부터요? 네. 울산 토박이. 울산 사람이네요. 울산은 3, 4대 정도 살아야지 토박이네요. 3, 4대 맞지요? 네, 그렇군요. 자, 국사 출신 변호사이면서도 워킹맘이기도 하시고요. 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공약을 하나 내셨네요. 돌봄청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네. 돌봄청이 어떤 곳인가요? 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돌봄에 대한 거 보면 네.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네.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찾아가서 정보를 사실을 획득하려는 또 노력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보에 그 접근하기 어려운 약자들이 오히려 못하게 네.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에너지 공단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부처의 그런 그립 놓지 않는 협력하지 않는 이건 나의 영역이야 내 거다 기재부 그렇죠. 산업부 네, 네. 내 영역 건들지 마 협력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그 청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처음부터 이 아이 노인 장애인까지 정말 이제 돌봄청이라는 곳을 한 곳에 넣어서 국민들을 좀 돌보아 줄 때 필요가 있을 것 네. 같다. 그런 아이디어네요.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을 넘어서 가지고 절벽 시대가 네. 오고 있는 관점에서 이 돌봄청의 서비스는 굉장히 뭐 그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인 문제 다 네. 아주 중요한 공약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게 이 부처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게... 생각도 네. 할 정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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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도 다른 뭐 부산 지역과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이 좀 도심으로 더 많이 이탈 현상은 어떻습니까? 아, 그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울산은. 아. 울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순유출률이 네. 뭐 3년 연속 1위다. 라고 하는 지금 울산이 사실은 일자리 밭이 굉장히 탄탄한 곳입니다. 한때는 여기 가장 잘 사는 곳이 네네 네, 뭐 지나가던 개도 지폐를 물고 있다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이제는 아닌가 보죠? 이제 아닙니다. 아니, 거기다가 네.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키워서 서울에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울산이 정말 재미없다, 매력이 없는 도시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다시 오지 않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의원이 되시게 된다면 울산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대로 남아서 자립할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때는 잘 살았던 도시가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네.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일자리 면에서는 지금 기존의 일자리에서 덧붙여서 이 전환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산업 전환이 필요한데 네. 그 일자리만으로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네. 예,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은 반드시 일자리와선 연결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세운 것들이 이제 창업 지원 벨리라든지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 전문 대학원부터 만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 네.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걸 얘기하면서 더불어 지금 지난 지선 때 사실은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가 맞아요. 무산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 기능에 대응하려면 1,000만 정도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지금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도권에 유출되지 않고 다시 이 부울경에서 시작할 수 있다. 거기서 울산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메가시티 공약은 정말 굉장히 이 지역에서 획기적인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이 지역 밀착형 경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수도 있는 네.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공약인데 그게 이제 지난 지선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에서 네. 이제 무너지면서 네.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설득했죠. 울산에서 돈을 벌어서 다 갖다 준다. 네. 이 논리로 무산을 시켰는데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자, 지금 그러면 현재 2024년, 2023년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현재? 일단 이제 뭐 그 사이에 정권도 교체가 됐고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사실은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패배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뭐 이번 4.10 총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이 이제 더 여기 지역에 힘을 얻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다시 뭐 이제 원래 뭐 지역 정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보수적인 그 색채가 더 있는 건지 보시기 어떻습니까? 후보님 보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와 판단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합니다. 네. 그것을 정확하게 내세우고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표인가라는 부분에서 확인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전체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시작된 네, 바람은 맞습니다. 정권 심판의 바람입니다. 낙동강 벨트가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예,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느끼시고 계시다.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는데 거의 그 판단에 875원 얘기하는 네. 바람에 완전히 그냥 폭망 수준에 이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전원수 후보에 대해서는 별 얘기들이 없다가 네.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딱 올라가시면서 거의 딱 붙기 시작하니까 네. 네거티브 공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따박따박 아주 네. 반발을 하시는 걸 보시고 인상 깊었거든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그 사건이 굉장히 저희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예. 왜냐면 일단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구나.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핵심은 아마 보셨겠지만, 왜 변호사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명을 SNS로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보수 언론지에서 저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조수진 의원 사퇴권이었는데 의원이 아니 조수진 후보 사퇴권이었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조수진 사건 아시지요? 네. 하고 시작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확인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사 낼 거다 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한마디만 했거든요. 저는 국힘의 영입 인재 누구와 같은 사안입니다. 딱 한마디만 드렸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 그러면 해명이나 변명이 막 TV 조선에 연락 오고 난리 났었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저 그 원래 원하는 걸 안 실어줄 거니까 네. 그렇죠. SNS로 제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의 원칙론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는 파렴치 범이라도 네.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변호사의 영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수임과 변호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임에 있어서 만약에 무료 변론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과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수임을 해서 네. 그런 파렴치 범을 변호했다 인정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맡으면 보통 변호사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죠. 그러면 네. 비용을 높게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사의 원칙, 그 피고인이 모든 변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을 들이댈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원칙론을 뺐고, 그다음 이 내용의 핵심은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공격이다.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SNS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결집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싸울 수 있는 애네라고 네. 해주셔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 쪽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음이 급해진 거죠. 네. 민주당 영입 인재 치르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연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당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저희는 이제 당에서 예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면담을 하고 네.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월경이었나요? 1월 10일에 제가 영입이 네. 됐는데 네. 확정 자체가 한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됐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에너지공단 상임 여기서는 될 사람이 없다. 아니요. 에너지 전원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에너지공단 상임감사에서 사퇴 기한 1월 10일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연락이 안 와서 아 저는 그냥 안 됐나 보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님 피습을 당한 시기였어요. 아, 맞다, 맞다. 이런 시기가 네, 그래서 저희는 저는 그 인재 영입위의 간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확인은 다 했으니까 일단은 영입을 해가지고 된. 아, 네. 그러셨구나. 네네. 후보님이 판단하시기에 민주당 이재명 영입 인재 7호가 된 네. 계기 이유 왜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초등학교 교사에서 네. 변호사를 하고 또 변호사가 그 이제 정치에 도전한다는 거는 스토리가 좋다라고 네. 이제 그냥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저는 울산에서만 생활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도 그렇게 했었고 네. 또 지역사회 활동도 해 왔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좀 인정해 주신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저는 비례를 나가지 않겠다. 저는 지역에 나가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당돌하지만 당당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신 게 아닐까. 그 점은 굉장히 이제 유니크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울산에 네.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의미 있는 더 길을 네.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열린광TV를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영입 인제 7호 전에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친구였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패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린광 TV 팬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청수 대표님 이제 잘 나가셨죠. 아닙니다. 네. 주요 공약이 있는데요. 네. 청년과 노인 기본소득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네. 하셨어요. 네. 이런 공약을 내게 된 뭐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지금 청년과 노인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갈수록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이 구도가 점점 더 이제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공격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재원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빼기보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50만 원의 의미는 이 50만 원은 사실은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한 달에 주거비라든지 또는 식비라든지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을 도전하는데 좀 버틸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도 같은 거죠? 네, 같은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네네.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울산 정치 관련 뉴스에서 울산이 나온다고 하면 썩 좋은 기사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고래고기, 아, 네. 김기현, 그다음에 무슨 뭐 그 김기현 이가의 뭐 그 뭐 지역 토착 세력과의 어떤 무슨 뭐 건설 뭐 문제들, 그다음에 무슨 뭐 송철호 씨하고 굉장히 이제 고초를 또 겪고 있고, 황운하 의원도 그것 때문에 또 사실은 또 이제 뭐 지금 뭐 유죄도 받았고, 네. 이제 그런 약간 좀 우울한 사실은 그 이 정치 기사를 나왔는데 후보님께서는. 이런 울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울산을 대표 뭐 대표까지는 좀 아직은 네, 초세니까 네, 네. 울산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좋은 이미지로 좀 가져가기 위한 네. 활동을 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첫 시작이 사실은 저도 다른 후보들을 네거티브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어제 제가 토론회를 했는데 네. 정책 토론회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공약 토론회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같이 해주신 그 김상욱 후보는 뭐 계속 공격하던데 거기서도 아 저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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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거티브는 아직 네. 어제 거기서 못 했을 거예요. 네. 네거티브 하면 제가 또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방송을 보신 방송국 관계자라든지 네. 또 여러 어쨌든 그 관변단체 분들이 오히려 네.
네거티브도 할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지금 오히려 그 토론에 집중을 해준 굉장히 모범적인 울산에서 볼 수 없는 토론이었다라는 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힘을 얻으면서 제가 에너지가 좋습니다. 네. 그 이 좀 밝은 에너지인데 네. 이 밝은 에너지로 지금 울산에서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히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청년 정치인이시고 또 여성 정치인이시고 사실 유럽 빼고 오스트리아 뭐 같은 나라 보면 이제 30대 여성 총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그런 정치적인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적격이라고 좀 봐요. 네, 근데 저는 네. 울산에서 지금 가장 네. 현장에 가면 제가 이제 명함에 얼굴이 있는데 보면서 네. 본인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지? 왜냐면 그 양당에서 네. 그 여성 후보는 처음이고요. 아~ 여성 후보도 처음입니다. 울산이 네. 그렇게 고리타분합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이지만 네. 39세란 말이죠. 네, 30대? 네, 30대. 네. 저는 약간 40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리지 않습니다. 네. 40이면 충분히 무엇을 하고도 남을 나이고 어리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깨뜨려졌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마음 편한 게 제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세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제가 처음 하는 거 예를 들어 율동도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뭘 하든 꺼리낌 없이 네. 뭐 젊은데 어때? 뭐 이런 생각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좋은 반응을 오히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으로 서른아홉이고 이제 40하나 네.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네네. 애도 8살 키우고 사진이 있고 사진이 너무 젊게 나오시고 꽃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20대인 줄 알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아닐까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초선이세요. 저희가 많은 지역구를 다녀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밀어줘서 네. 이렇게 배지를 달면 네. 지역 나몰라라는 초선이 너무 많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서울 가서 네. 안 내려온다 뭐 네. 이런 얘기 이제 이 지역구에 내리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당선이 되면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을 나몰라라 하니까 울산이 발전이 안 한다 이런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왜 그렇게 그 하는지 네. 저는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사실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직접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바로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된 국회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을 제가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시작하면서도 이 지역에 우리 남구가 민주당 조직도 일으키겠다. 저희가 민주당이 저희가 조직이 조금 덜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사실 당선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시작하겠네, 그 부분이. 네, 그거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일 챙기겠다. 그러려면 제가 맛부터 있어야 되고 네. 현장 역시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원 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자신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울산 남구갑의 가장 시급한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남구갑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상권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아, 예, 예.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인데 강남인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다든 데가 많은가 보죠. 그 옥동이라는 곳이 옥동. 이제 네. 대치동처럼 네, 네. 대치동 네, 네. 그 교육과 활성화되어 네, 있는 네. 곳인데 이게 대로변에 네.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로변 상가들이 그거는 지금 울산의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그 부분과 맞붙여서 그 부분 살리는 거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단순한 금리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울산 전체를 뭔가 재미있게 네. 활성화시키는 네. 게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많은데 거기서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훌륭하신 분들이 그때 뭐 나름 울산이 되게 좋은 도시였고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켰어요. 네. 뭐 서울로 막 그렇게 좋은 학교 보냈어. 근데 애들 갔는데 안 돌아와. 네. 다시 이제 연어처럼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꼭 필요한 어떤 뭐 좀 정책적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후보님이 젊으시고 그렇죠. 되게 액티비티 하니까는 네. 되게 네. 많은 분들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저는요. 네.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상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첫 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 중에 큰 부분이
이제 울산대 의료권, 그러니까 지방에 지방의대가 없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이건 네. 울산의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한 9개 정도 그 사립의대 네. 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입법으로 고리 하나를 딱 틀어주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 보건복지. 네, 상임위로 배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12번 후보 네. 인기 김희은 후보 아시죠? 네. 그분이 며칠 전에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한 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분과 같이 이제 의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네. 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입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희 열린건TV 시청자분들하고 네. 그래서 남구갑의 이제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강점이 있고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다 해내겠습니다. 네. 반드시 저를 국회의원을 뽑아주십시오라고 포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길 보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열린 공감 TV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은수입니다. 울산 남구갑에서 피 터지게 우리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울산 남구갑은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못한 그런 험지 중에 험지라 불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생활지입니다. 생활지에서 지금 파란 깃발 꽂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텃밭이 아직 단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밭 간다는 말을 하는데 밭을 갈아엎겠습니다. 밭을 디비뿌겠습니다. 디비뿌는데 우리 지지자분들 그리고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갈아엎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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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가 디비뿌자 하면 아 울산 남구갑 하면 디비뿌자 해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디비뿌자! 네, 감사합니다. 디비뿌자! 와! 디비뿌자 1등했습니다! 자, 꼭 승리하시고요. 네네. 국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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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